his name. Say his name. Say his name.어, 터질 게 터졌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었어요. 맨 처음에는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에서는 좀 인종차별 이슈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언젠가는 이렇게 좀 크게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네. 인간적인 차원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확실한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뭐 마음이 안 좋은 건 맞았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이게 슬프더라고요. 장례식을 한 1, 2주 만에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고 저는 사실 전적으로 참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그쪽에 있다 보면은 분명히 아시아 사람들로서 겪는 차별이 있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그거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라도 자기 의견을 내비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인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 같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운동 지지도 했었는데 SNS에 뭔가 그런 걸 올리는 게 조금 눈치도 보여가지고 그냥 스토리에 간단하게 처음에는 좋게 봤지만 일단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일단 그 시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챌린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약간 조심스러워요. 그 사람들의 그 폭동까지 제가 지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게 저는 국내의 사안을 좀 더 많이 더 신경을 쓰고 싶기 때문에 참여는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진작가가 있는데 그 사진작가의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리그램 함으로써 저도 그렇게는 동참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참여는 안 했는데 마음만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좀 약탈당하고 저희도 차별을 당한 기억 그거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안 좋은 면만 봤을 때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이고 그 약자들의 입장에도 생각하면서 그거랑 그거랑 또 별개잖아요. 그래가지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물론 잘못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파생된 사건들 있죠. 이제 폭동으로 변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그런 시민 의식을 가지고 하는 집회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속에서도 또 파생되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재를 이제 앞으로 조금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들이 되게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되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들도 차별에 대해서 되게 서스름 없이 하는 경우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올바른 방식으로 흑인들도 좀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면 본인들이 우선 먼저 이제 더 뭐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모든 인종이나 모든 인류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걸로 저는 더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만 피해자다가 아니라 뭐 자기들도 좀 성찰하고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동양인들이 이거를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그거는 조금 네 조금 너무 좁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는 또 서양인들이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또 인종이라는 게 흑인만 그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거 그게 이제 백인이 될 수도 있고 흑인이 될 수도 있고 동남아인이 될 수도 있고 저희부터 바뀌는 게 인종으로 시작은 했지만 뭔가 이게 더 나아가서 좀 뭔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분들 이런 사람들을 또 다 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인종차별 운동인 만큼 그냥 다 그런 거 상관없이 좀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는 사회가 올 것 같아서 운동 자체로서 이제 변질만 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